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죠? 군인이 41살이고 남편이 30세. 네. 근데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에 남편이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부인한테 해달라고 그래. 허락해달라고. 근데 부인이 와서 고민이야. 이걸 해줘야 될지.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 일. 남자 주방, 주방에서 일해. 어디 주방? 어떤 주방? 그럼 고깃집인가 봐요. 지금 고깃집을 치려고. 회사 이름 잘못하는 게 낫겠다. 모르죠 지금 왜 그.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젊었을 때 엎어도 엎드는 게 낫다. 응 그런 거지. 예. 여자는? 여자는 지금 회사. 와. 엎어들? 정말이야. 저 정말 맞는 거예요. 50대 엎으면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 30대도 해도 돼요. 왜냐면 결혼지 이런 다 봐봐요. 주방에서 일하잖아. 무슨 뜻이에요? 결국엔 기운이 있다는 뜻이야. 고깃집에서. 그러면 하다가 엎었어. 그러면 팔면 돼. 다시 취업하면 돼. 그래야 32이야. 맞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케이 다른 배경은 모르겠지만 요것만 하고선도 일단은 리스크를 가져볼 만하다. 뭐 큰 문제는 아니, 없다. 결혼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애도 없다. 지금 딱 하면 딱 좋아. 딱? 네, 딱이야.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좋은 상태인 거죠. 자 일단은 자영업하면 딱 나오는 거 뭐 있죠? 5년 내 지역 자영업자 폐업 확률 80%, 요식업 95%. 요거 예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고깃집이면 이제 여기서 최악 시나리오는 고깃집을 했고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일을 도와주다가 같이 망하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럼 절대 안 돼요. 여자는 끝까지 회사를 네, 다녀야 됩니다. 네. 근데 고깃집은 기본적으로 좀 크게 하지 않나? 작게 하나? 아 요즘에는 작은 것도 많아요. 그런가요? 예. 그냥 성격 살찌기 이런 거.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남편이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분하고 동업을 하겠다. 아 동업.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망하면 좀 망하면 아프고 되면 잘 되면 잘 되는 거라서 사실은 게다가 지금 보면은 자본을 한쪽에서 막 일방적으로 되는 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반반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1번 시작하고 싶다. 하고 싶다. 오케이. 사실은 여자도 아 주인공이 여자예요 남자야. 여자가 와서 물었는데 자기가 허락해달라고 하자고. 오케이. 아 그러면 솔로는 중요해. 그 주체로는 그 사업 자체로 보기 낫겠네요. 네. 그렇죠.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오케이. 방해하고 있는 거. 기대를 너무 하고 많이 한다. 와 하는 게. 뭐 실망할까봐. 좀 잘 안 될까봐. 뭐 어렵죠. 저 3번. 능력이 할만하다. 능력은 있다. 네. 4번 근데 이걸 할 만큼 크게 이게 돈을 많이 못 모았다 뭐 그렇게 걱정이다 뭐 그러니까 자본 투여가 필요하다 뭐 기본적으로 돈이 좀 몇 천은 깨지겠다 돈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냥 돈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잖아요 저거는 4번 5번 여자가 이거를 많이 허락을 한다면 아니면 생각하는데 힘들다 지치겠다 아 힘들다 예. 예 일이 많이 생각보다 힘들구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6번 빨리 허락할 것 같진 않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이미 했잖아 여기서 이미 시작했어 돈 네. 이건 이미 시작했잖아요 잘 생각보다 잘 안 되면 버티겠다 네 맞죠 예, 힘이 많이 든다 버틴다 저 예. 버틴다라는 건 장사가 잘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니라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로 보셔도 돼요. 1년 정도로 봐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5번. 아, 7번. 뭐 이것저것 뭐 문제 있지만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되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들을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사업이기도 하고. 7번.
다른 사람들은 괜찮겠다. 아,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고 얘기한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 8번이랑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벌고 뒤에서 미친 장사라는구나처럼 보여요. 이름 많고 수익은 없고. 그렇죠? 그거는 그 왜냐면 초기 그 투자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용이라든가. 생각보다 좀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나 보다 동업으로 하니까.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돈을 있냐가 문제니까. 9번. 잘 안 될까 봐. 일을 이거 잘 될까 봐잖아. 아, 잘 될까 봐요? 잘 될까 봐 좀 떴대요. 그건 아니고 크게 벌릴까 봐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벌릴 거.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동업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싸울까 봐. 네. 아, 유미야. 됐죠? 10번. 결정을 빨리 못하는. 이미 결정 끝났어요. 이거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에이스 오브 반드에서 이미 끝났어 결정은. 자기는 결정을 계속 할 거라, 아니 생각을 계속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에요? 아. 왜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 하려고 생각이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안 할 거면. 안 할 거면 물어보는. 벌써 때려쳐 소리 났지 그냥. 근데 얘는 애기를 낳을까요? 시작을 해볼까라고 집을 살까요? 지금 이거 아니면. 아. 집을 사면 또 이게 동대적이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되나 지금 막 머리가 너무 짜다. 사실은 이거는 일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집 10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안 난다 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수익은 안 난다.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정방향과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아, 아 맞아. 이 사람이 지금 돈 관리는 잘 네. 못하는 거지. 아니요, 돈 관리는 잘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수입 없는 수입을 잘 쓰는 애야. 그리고 아. 자기가 딱히 그렇게 돈에 막 욕심내고 그쵸 그런 거. 것도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 그 완전히 망해요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고 수익은 안 돼. 그런데 30대니까 한번 해볼만은 해. 경험적으로 경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별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저라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할 것 같고 이 뒤에 살아 저라면 한번 몇 장 더 깔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큰 무리 없이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나도 해보라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잡으니까 시작. 아니 이거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게 될 거 할 건데 동업자하고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볼 땐 집 이런 거. 집은 조금 더 사도 되니까 아마 남편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라 이거는 해도 돼요. 네. 아, 여자분 나이가 좀 많네. 네, 임신 출산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됐어요? 아니, 뭐 2-3년 있다가 애 낳는 거지. 나이가 서른 나는데 아니 서른 살에 나도 되지. 요즘에는 늦게 출산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러니까 둘째 거 생각하면은 둘째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아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